그래도 발 한번 담그고 갈 거예요. 아, 시원해. 저는 계곡보다는 바다를 여행을 많이 갔는데, 와, 너무 시원해요. 지금 모기 때문에 좀 살짝 화가 나려고 했는데,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기분을 풀어볼게요. 와, 너무 시원해요. 우와, 행복이 별거예요. 이런 게 행복이지. 계곡물에 발 담그고. 우와, 시원해. 모기들은 계속 저를 따라다니긴 하지만, 여기는 이렇게 다리 밑에 아침에 일찍 와서 그런지 사람들도 없고 평일이라 가을에 꼭 다시 와야겠어요. 너무 좋아요. 저는 여기 잠깐 앉아서 옷이 젖겠지만, 이씨! 우와, 너무 시원해. 신발이 남아날까? 우와, 시원해. 지금 세수하고 있어요. 땀이 너무 많이 나고 모기 때문에 힘들었거든요. 계곡물에. 저는 여행을 계곡으로 산으로 잘 안 가는데, 여긴 너무 좋네요. 다음에 꼭 다시 올 거예요. 너무 좋아요. 이제 햇살이. 제가 거의 100일 동안 점심 시간도 없이 일을 했거든요. 근데 전시 핑계로 일주일 머무르는 동안에 이렇게 힐링하고 있어요. 며칠 전에는 군산이 보령에서 30분 거리더라고요. 그래서 군산 철길 마을 다녀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. 날이 좀 덥긴 했는데 좋은 분들도 만나고, 캐릭터처 안슬비 작가님을 만났는데 캐릭터처도 제가 했거든요. 근데 세계 2022년도에 세계 1등 하셨더라고요. 세계 대회에서 그 작가님의 기운을 팍팍 받고 온 것 같아. 너무 좋았어요. 우와, 가야 되는데 여기 있으니까 가기가 싫네요. 혹시 보령 여행 계획에 있으신 분들은 여기 승주산 휴양림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도 가까우니까 다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물이 너무 시원해서 계속 너무 시원해요. 행복해. 얼굴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. 지금 세수하는 바람에 화장이 다 번지고 생얼은 지켜주는 걸로.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어요. 어떡해요. 성주산에서 성주산 휴양림에서 발 담그고 놀고 있어요. 여러분들도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.